사장님 여기 메뉴판이 없는데 어떻게 시켜요? 아는 사람. 안녕하세요. 한 번도에 흔한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와 있게요? 보시다시피 네, 식당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정말 조금 특별한 식당이에요. 네, 여기가 30년 전통의 가게를 할머니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식당인데요.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저는 원래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을 굉장히 찾아서 먹는데 할머니분들의 그런 손맛과 집밥의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전통이 있는 식당을 굉장히 즐겨 다닙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시켰는데요. 여기서 인기 메뉴. 혹시 이거 김치찌개 할머니만의 비법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어요? 그냥 김치찌개예요? 아무래도 여기 사장님의 손맛이 진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밥을 먹으려면 미리 이렇게 시켜놔야지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밥이 나오기 전에 제가 국물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맛이 정말 평범한 그냥 김치찌개인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김치찌개인지 말씀해드릴게요. 근데 안에 진짜 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근데? 혹시 이거 7,000원, 1인분 7,000원이요? 제가 신촌에 되게 좋아하는 김치찌개 집이 있어요. 요만한 뚝배기에 조금만 나오는데 그게 한 9,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혜자스러운 식당인 것 같아요, 진짜.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반찬도 굉장히 푸짐하게 주시고 그리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감자채 이렇게 엄청 막 듬뿍 주셨거든요. 좀 반찬을 이렇게 많이 주는 가게는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못 봤어요. 한번 반찬을 맛보겠습니다. 식당의 맛을 책임지는 건 뭐다? 반찬이다. 반찬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감자채 갑니다. 합격. 굉장히 짭짤하고 그리고 보통 감자채는 약간 덜 익혀가지고 좀 바삭바삭한 그런 식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자채는 되게 부드럽고 완전 익은 상태여서 오히려 제 취향에 잘 맞아요. 밥이 와우. 밥이 지금 갓 준비돼서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아,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많이 주셨다고. 혹시 반찬을 뭐 저희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차려주신 건가요? 오, 원래 기본이시라고 또 오늘 만드신 거예요? 와. 아니, 어떤 식당들은 그냥 막 많이 만들어 놓고 전날에 막 그러는데 완전 신선한 반찬. 저는 사장님이 완전 쿨하셔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열무김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숙성이 엄청 잘 돼 있고 와, 딱 제가 좋아하는 맛. 근데 보통 반찬이 되게 짜잖아요. 딱 다르게 짜요, 근데 짠맛이. 그래서 안 질려요. 계속 먹었어요. 밥도둑인데요, 다? 사장님, 저기 봉태가 2인분, 저 김치찌개 2인분. 봉태 2인분? 이렇게 미리미리 시켜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밥이 왔으니까 국물이랑 밥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댓글 보니까 음식을 많이 시켜놓고 남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들이 간혹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피디님들이랑 같이 먹으러 와서 음식을 전혀 남기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자, 여기 이렇게 국물이랑 같이 담았는데 좀 뜨거워가지고 살짝 식히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일반적인 김치찌개 맛이에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흔히 먹는 그런 김치찌개 맛이에요. 근데 보통 김치찌개 돼지고기가 들어가잖아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비린내를 조금 좀 더 예민한 그런 사람으로서 여기는 돼지고기가 들어갔는데도 양념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다. 근데 오늘 진짜 비도 오는데 국물이 딱이에요. 사장님 여기 메뉴판이 없는데 어떻게 시켜요? 아는 사람. 네. 아, 진짜요? 먹고 싶은 거 만약 뭐 된장찌개 해달라 그러면 된장찌개 해주시면 돼요.
오, 대박 신기하다. 아, 여기가 약간 진짜 집 같은 분위기예요. 이렇게 보시겠지만 정말 약간 식당이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주방에서 먹고 있는 느낌? 있는 과자도 있고. 그래서 오빠가 맵거나 그러면 약간 저기 양갱이 보이거든요? 양갱이 시켜먹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섯인지 고기인지 모르겠네? 근데 보통 김치찌개 되게 막 엄청 맵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김치찌개는 되게 짭짤하면서 매워요. 짭짤해서 맛있어요. 역시 30년 짬밥에서 나오는 저 요요. 부럽네요. 근데 진짜 단골 손님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아까도 알 사람, 아는 사람만 온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기를 진짜 누가 막 홍보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려오겠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찾아오시면 안 돼요. 저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여기 가게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아, 정말 제가 옛날에 TV에서만 봤던 유형의 식당? 오, 대박이다. 어쩐지 이거 완전 갓 지어진 밥 같다더니. 다 먹어야 돼, 안 먹어. 진짜 농사 인사니까 이거는 우선을 안 먹어도 고기도 많아요. 와, 고기 종류별로 많아요, 진짜. 고기 맛있는 거예요, 이게. 고기가 참치들도 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런 맛이 안 나와. 아까 굉장히 겸손해 하시면서 특별한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바로 가니까요. 근데 옛날에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었어요. 음식 남기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걸 리필 안 하면 왜 이렇게 적게 먹냐고. 그러면서 언제 자라냐고. 이렇게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키가 안 컸어요. 제가 오늘은 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께서 혼자서 운영하시는 그 식당에 가봤는데요. 솔직히 딱 들어갈 때부터 약간 식당이라는 느낌이 정말 안 들 정도로 좀 고전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고 되게 그런 면이 좀 신기했고 그리고 할머니께서 뭔가 혼자 운영하신다는 게 저는 가장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식당을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이제 알바생을 일손으로 어떻게 고용을 해야 좀 일이 쉬워 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혼자서 저는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메뉴판이 없거든요. 메뉴판이 없는데 뭘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한식집에서 파는 음식들을 웬만하면 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약간 집밥의 개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심이 굉장히 크신 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먹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